일곱 번째 질문은 2021년 신축년에 좀 미리 보는 운세로 해서 좀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무슨 띠가 아, 대박날지. 대박나는 띠. 자, 내가 볼 때는 말띠 그리고 이어서 작년 운세 이제 그 올해 운세 이어서 잔나비띠. 용띠도 괜찮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하자면 개띠도 괜찮다. 그럼 선생님 말씀해주신 띠가 말띠, 원숭이띠, 용띠, 개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일단 말띠를 말씀해주셨어요. 우리 말띠분들이 운세가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. 말띠 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뭐 시작하는 게 많다. 시작하는 게 많다.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.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시작하는 게 많으니까 어디 가다 보면 먹을 게 많겠지. 그러니까 뭐 괜찮다. 그럼 말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2021년에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들어서 내년이 낫지. 내년에 들어서 내년에서도 좀 좋은 달이 있을까요? 내년 3월달. 내년 3월달. 예. 내년 3월달하고 8월달. 8월달. 원숭이띠는 그러면은 이 하반기에 이 기운을 쭉 받아서 싹 가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용띠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운을 갖고 간다. 내년에 뭔가 아직은 이제 미완성인데서 이제 완성을 만들어 가니까 더 좋겠지 내년이. 그러면 2020년 하반기부터 좀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꽃을 피우는 거는 21년도에 좀 피울 수 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좀 좋은 기운을 보이세요? 이제 사람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이 복을 갖고 들어오고 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보니까는 뜻밖에도 뭐 재력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듯이 내가 봐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.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라.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처음에 먼저 선을 긋지 말고 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걸러진다 사람이.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진다. 용띠분들은 그럼 좀 어느 쪽으로 좀 좋은 기운이 좀 보이시는지. 용띠는 적금을 들었으면 타는 그런 운기 같이 좀 돈이 조금 이제 돈이 좀 모인다. 아 돈이 좀 되네 이런 운이 좀 있을 거야 내년에. 그 다음으로 또 개띠를 뽑으셨는데 개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하반기에 좀 안 좋은 띠로 뽑으신 개띠인데 이게 좀 전화위복이 좀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올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지. 그리고 운이라는 거는 진짜 신기한 거야. 이 운이라는 게 봤을 때 개띠 같은 경우는 전화위복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.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러고 있다 보면 딱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. 그럼 이렇게 또 대박나는 띠로 선생님이 좀 말띠, 원숭이띠, 용띠, 개띠를 뽑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또. 그래 이래 봤을 때는 그래요. 그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운기가 그렇게 간다 하지만 편차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다른 띠라 해서 아 난 내 안 좋은가 봐 이럴 필요도 없고 사람 사는 자체가 어떻게든 부딪혀봐야 안 좋은지 좋은지도 아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충분히 노력하시고 또 충분히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기량만큼 다 해보고 해서 그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